근데 케이블 타이를 이용해서 이제 선정이 할 겁니다. 스포크 낭창낭창 눌리죠? 스프린트랑 쭉쭉쭉 눌립니다. 이거 다 풀렸어요. 때려볼게요. 이게 정상적인 소리고 아무 소리도 안 나죠? 스포크 텐션이 없는 겁니다. 그래서 장력 회복도 하고 밸런스도 잡아야 되겠어요. 일단 이쪽부터 처리하겠습니다. 닿는 부분부터. 휠 스포크 장력이 전체적으로 비슷한지 손으로 확인을 합니다. 느슨한 스포크를 찾아서 비슷한 장력으로 만들어줍니다. 시계 방향으로 니프를 돌려줍니다. 여기는 완전히 잘 풀렸어. 스포크가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오른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논 드라이브 사이드 스포크 니프를 조이면 림이 왼쪽으로 이동을 합니다. 파워 밸런스로 림 정렬이 가능합니다. 네, 닿는 부분부터 제거했습니다. 소리 안 나요? 네. 보시겠습니다. 잘 닿았죠? 네, 휠 정렬 완료됐습니다. 딱 일자죠? 완벽하게. 휠 얼라인먼트 정렬 작업이 훌륭하게 되었습니다. 예, 원래 행보에 맞춰서 끼웁니다. 아시죠? 됐습니다.
꺼고요. 넣고요. 해서 타이트하게 잡아당기면 됩니다. 좀 더 뭐 예쁜 가방이 있으면 좋긴 하겠지만은. 네, 이렇게 됐고요. 그쵸. 키스 단계가 없으니까. 네. 네. 됐어요. 지금 정렬할 거예요. 파스도 한번 구워주시죠. 제가 들어볼까요? 제가 들어볼게요. 줄 테니까 돌려보세요. 돌리세요. 머리 하나 하면 돌리세요. 아, 다 들어야 되는구나. 네, 이렇게 됩니다. 아, 내가 이걸 하면 되는데. 네. 너무 빨리 돌리면 안 되더라고요, 괜찮게. 네. 일단은 네, 돼요, 네. 완벽하네요. 네. 화장과 같이 돌리세요. 끝! 네. 감사합니다. 이거 왜 붙였지? 뭐야? 내가 붙였냐? 오! 왜 그래? 마루가. 아. 마루가 미끄럽네. 죽을 뻔했네. 괜찮아요? 네, 괜찮아요. 천천히. 당기지 말고. 아, 이게 타이어가 로드형 타이어라 살살 돌아, 살살. 어이구, 깜짝이야. 잘 가는지만 확인. 잘 움직이나요? 다행이네요. 스로틀을 되나요? 파스 잘 되나요? 예, 다행이네. 네, 수리가 끝났습니다. 그러면은 잠깐 여기 한 번만 주차. 아, 여기다 주차하는 거지. 여기 옆에다 여기다 한 번만 세워줘. 이쪽? 여기가 좋겠다. 오, 미끄럽다. 그러니까 아니, 이게 자전거 저기가 아니라 미끄럽죠. 죽을 뻔했네. 왜 이렇게 미끄럽지? 이게 불어서 물에. 예, 그렇게 넣으면 돼요. 같아요. 예. 이 50원이라도 벌겠다는 이 진료. 전기세도 안 나오겠다. 이거. 내일부터 이제 리뷰 들어갑니다. 아, 리뷰가 이제부터 다른 것 본격적으로 오토바이 위주로 당분간. 아니, 250 와트지만 되게 좋아 보이는데 부드럽게 전륜의 장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. 와, 근데 이거 타이어 너무 배째 보인다. 응? 아, 이거 그 타이어 그렇게 미끄러워 이거. 아, 많이 미끄러요. 나 생각도 못했네. 그런 타이어 여기 타는 거 일부러. 타먹이려고 그런 게 아닌데. 비가, 와, 아까 봤어. 못 봤구나. 비가 쩔었어. 자료. 우선 보면 나름 좋은 것 같아요. 자전거. 네, 처음보단 많이 깔끔해졌죠, 그래도. 진짜 못 봐도 지경이었는데. 선정리도 좀 어느 정도 끝내고. 더 할 수 있으면 더 해도 좋아요. 네. 네, 선정리는 제가 해보겠습니다.